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신덱으로 빌드업 합시다. 아, 오용 안 한다니까? 주술 메이지 해볼 거라니까? 주술 메이지?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이거, 얘 팔고요. 이렇게 올려야 돼. 보니까, 비치 장군으로 주술 많이 받더라고. 근데 만화템이 나와야 할수 있는데? 그니까 얘 나오는 판은 얘 쓰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배신자 쓰는 그 타이밍이 밸류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번 판 자콥은 안 나오네. 예, 자이로우도 많이 쓰긴 하던데. 아! 주술 메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옵치 뽑기 했다고?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아, 근데 마한테 안 나오는데? 제우스나 뽑자. 아, 오체 뽑기 하셨다고? 아니, 바코퍼는 왜 들고 가재 해? 주술 메이지 할 거라니까? 아, 나 이거 이겼네?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져야 되는데? 대주술사를 물리치고 싶다고? 날 먼저 상대해. 이거 차라리 얘를 올려서 샤먼을 뽑자. 감옥의 간수장 대가를 뵙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 다 나가줄래? 이제 그만 죽음에서 자유로워진다. 템이 메이 템이 아니라고? 포스 하나만 뽑으면 되잖아. 마하템 하나만 나오면 돼요. 까짓 거 마하템 하나 나오겠지. 조금 더 간절한 판다. 번쩍인다. 20원 안 될 것 같아. 아까 걔도 천둥이 이성, 장로 이성 안 쓰고 천둥이 이성 써갖고 1등 했던데? 보니까? 근데 이거, 이러다가 꼬라박을 수도, 아니, 이 새끼 좀 그만 좀 나와! 못 내! 아이씨. 골굴러 가요. 이기지 마, 진짜. 이기지 말라고 경고했어. 촙촙촙촙촙. 잘 나온다, 잘 나와. 이성 나왔어. 근데 만화템 안 나오면 못하긴 하는데? 만화템 안 나오면 못하는데? 얼음처럼 차갑지. 아니 근데 굳이 지금 비치성인데 이걸 해야 되나?
6원대다 하면 내가 다 도륙낼 수 있는데? 이미 내가 6원대다 하면 그냥 여기 있는 애들 다 찢어버릴 수 있는데?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아니 이게 낡은 나왔는데 이거 굳이 내가 이렇게 어? 험난한 길을 가야 되나 이거? 조금만 좀 뭐 해봅시다. 나 너무 세서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돌굴러 가요. 남을 죽이는 꿈을 꿀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 하하. 프라 일단 만들어봐. 내가 바로 폭풍이다. 나이크 나오고 활용도 폐어인데 다른 덱을 한다? 네 이거 스킨 있는 거예요. 판다 주술 메이지라는 선택지? 판다 주술 메이지? 그니까 그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판다 주술 메이지. 그러니까 원래 지금 중국 랭커가 주술 메이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좋은가 그거 테스트하려고 들어온 건데 판다가 떠버려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6원 비치 하면은 내가 다 이길 것 같거든. 아. 돌 굴러가요! 지금도 이렇게 센데. 아이씨, 활용도 이상 나왔다. 전부 계획된 일이란 건 남을 죽이는. 이거 6원대도 합시다. 눈물을 흘려 깨어나. 좋은 사람 만들지 않을래. 6원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14라운드였잖아. 필요 없어 어차피. 이기지 마! 아이 조졌다 이거. 질 수 있나? 어! 뭐 또 나왔네? 아니구나. 안 나왔구나. 어우 씨 이기는 줄 알았네. 도끼밭을 보여주마. 그러니까 잘 졌다. 잘 졌어. 이거 지금 그냥 레벨업해서 6원대다 하면은 내가 1등 아닌가요? 혹시? 나 이길만한 필드가 있나? 이번 판 어정에다가 파멸차까지 나오는데? 와 미친. 근데 만화템이 안 나와서 님들 세상에 빛이 없다는 지원군이 필요해요? 야 나 이거 너무 센데? 이거 만화템이 안 나와서 어찌됐든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 못할 것 같고 지지 말자 이제. 뭐하러 줘. 이기자.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 뭐 골라야 되냐? 아유 씨. 조금 더 간절한 판다. 난 이 순간부터 마하템 하나만 나오면 지금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얘 주는 게 더 세겠네요. 돌 굴러가요.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진짜 지성 없이 플레이한다. 진짜 지성 없이 플레이해. 사실 뭘 해도 질 자신이 없어. 주술해도 될 것 같고 유건대도 해도 될 것 같고 아무거나 해도 다 이길 것 같은데. 쩝쩝쩝쩝쩝. 어어? 야 이거 천둥이가 어필하는데? 님들 이렇게까지 어필하는데 이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어필하는데 해줘야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학점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성을 깨워볼까? 아 이렇게까지 어필하는데 해줘야지. 활용도는 거둘 뿐. 네, 스킬 평타 판정이에요.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아! 아! 어떡해! 어떡해 하는 거! 아, 어떡해! 아이! 미안하군. 아, 몰라. 일단 10레벨 가려고. 아씨, 뭐하지? 6원은 해봤으니까, 그럼 요거 해? 아 근데 마하템 너무 안 나오나? 마하템은 돈으로 받는다는 말인데? 마하템 애들이 주고 가겠지? 지금 크메 쓰고 있잖아. 아 여기서 더 이상 뭐 바꿀 거 없어요. 이대로 갈 거야.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군. 아바다 케다브라. 어정은 조금 땡기는데? 시면을 들여다볼 때. 아 정용까지? 아 역시 너를 들여다보리라. 묻혔다리 묻혔어. 요거 폭주로 바꿔주면은 동굴까지 받는데? 아니 원래 장로 안 써. 원래 장로 안 써. 얘 이성 되면은 장로 안 쓰더라고. 슈. 대체 약한 건 어떤 기분일까? 아이 오토체스 왜 이렇게 쉬워요, 님들? 이 게임 어려운 게임인 줄 알았더니 되게 쉬운 게임이었네? 아니 되게 어려운 게임인 줄 알았잖아. 혹시 보니까 사정용도 좀 준비를 해놓을까? 흐름을 뒤집을 수는 없어. 아 근데 13초 치고는 너무 구린 거 아니야? 4코스 너무 안 주는데? 아 근데 크메 쓰는 거 괜찮은 거 같다. 크메 좋아요. 뭐 나왔다. 4코스트 안 나온다고 징징거렸더니 드렸습니다. 감사. 뭐야 이게? 강하다. 약하지 않다. 잘 준다. 잘 줘.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우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나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 무섭지? 바로 손가락 흔들기다. 아이 겁나 안 주네. 아이 제우스 안 쓸래. 아 이거 박스 얘 뭐야 줄리가 깨주는 거 되게 좋다. 야 너 체력이 너무 많았어. 나 안 만난 지 오래됐나 봐.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날 꼬마 달걀이라 불러도 좋아. 남편은 하나고 애는 둘이지만 나는 기술이 하나.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천둥이 삼성 대기 중. 야 알까지 잘하려고 나 이거 미쳤는데 이번 파? 님들? 그냥 미쳤어요. 그냥 얘 삼성 찍고 쓸까? 얼떨결에 만들어보려는데 진짜 이런 판은 내 친구 노예쿤 데려와도 1등 가능. 세상에 빛이 없다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리라. 뭐야? 삶은 초콜릿 박스 같지. 우리 전사들에게 곱불소의 가호가 함께하니. 벼락이 별로 효과가 없어. 아 창고 터진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벼락이 별로 효과가. 아니 근데 1등 왜 안 만나나 쟤? 쟤 왜 언제까지 연승 타는 거야 얘? 야 좀 만나자. 같이 좀 놀자. 어?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다들 나 너로 미쳤다고 하지만 전부 계획된 일이란 건 아무도 모를걸. 회오리의 심장에서 야성을 깨워볼까? 진동하고 용암이 솟구친다. 아이씨 이거 안 써. 이거 점성이 이성되면은 얘 버릴게요. 그냥 동굴 빼버리자. 아 나 이거 연승 먹고 싶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대체? 아이 얘 좀 주지마 얘. 뭐야 이거 쓰리 같은 거. 미네창 합시다. 야 이 친구 운이 아주 어마어마하네. 계속 피하네. 사정령 나중에 창고 좀 풀리면은 들고는 가자. 아이 지금 들고 가자. 이거 팔고. 아이 망한테 어떻게 하나만 날라오냐 근데? 내가 취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땅정 샀어야 되는데. 흐름을 뒤집을 수는 없어. 아, 또 오코이송 참 안 준다. 참 안 줘. 드디어 만났다. 촉촉촉촉. 촉촉촉촉. 아이 돈 부족했는데 고맙다 친구야.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 아이 편안. 그 버튼 건드리지 마. 아이 오코이성 좀 줘요.
헤호! 팔아버려. 동굴 필요 없어. 내가 뭘 맞질았는데 무슨 동굴이야. 아무도 모르거든. 주제 파악은 제대로 한 거야? 날 뛰어넘겠다고. 아, 어정이성 안 주냐고. 와, 천둥이 딜봐요, 님들. 아, 미쳤는데? 아, 얘 엄청 세구나, 얘도. 커다란 고양이라고? 내가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얘 장난 아니구나, 얘도. 어정이성 조용. 사랑은 힘이지. 깨비. 와, 씨. 야, 한번 지나가면 다 죽어 있네. 뭐야 이거? 아이, 공격친대. 아, 멈춰. 아, 귀찮게 하네. 귀찮게 해 또. 아, 졌다. 어, 이겼네. 아, 드디어 만화템 나왔어, 님들. 드디어 만화템. 어정이성. 어정. 이성. 휴. 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둠만이 있을 뿐. 이게 진짜 천둥이 친이네. 이 미쳤네, 얘. 3메이지밖에 없는데. 아, 더 놀고 싶은데? 아, 씨. 내가 너를 이 정도 위험은 기억하마. 아니, 이거 엄청 세네. 이거 중국애가 하는 이유가 있네. 와, 근데 사실 맞아. 이 정도로 판다 잘 뽑으면 뭘 해도 1등이지. 강하다. 약하지 않다. 아니, 사실 제가 무슨 덱을 하고 싶었냐면 그 4주술에다가 3메이지 그냥 신 안 받고 4주술 깡으로 4주술 하고 3메이지에다가 이 무소족 받는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 중국 애가.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걔도 근데 연패 타다가 판다 이성 나오면 장로 안 쓰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장로 자리예요. 여기가 원래 장로 자리고 여기다가 얘 자리가 용주 자리고 뭐 여기다 둠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쓰더라고. 아까 그거 해갖고 3등 해봤는데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게임 돌린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판다 사기 쳐버렸네. 그거 좀 괜찮은 덱 같아가지고 한번 연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게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만들어져 버렸네. 천둥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템 안 주고 멸시한 거 미안해. 얘네 세 명은 다 세네. 어? 얘네 세 명은 그냥 다 세. 육원대대에서 비치 장군 캐리해도 세고 육야수에서 활용도 캐리해도 세고 이렇게 주술에 메이지 받고 얘 근데 사실 템도 이거밖에 없었어. 와, 미쳤다. 미쳤어. 아무튼 뭐 간만에 판다뽕 제대로 채우고 갑니다. 재밌게 하고 갑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